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부동산 폭락 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은? 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하락,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상승을 하든 보합세를 보이든 정말 하락하거나 폭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살아남고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폭락, 하락장에도 살아남고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의 랜드마크로 변화하는 곳, 많은 곳이 있겠죠? 강남권, 도심권,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화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첫 번째 지역이 용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두 번째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이제 실현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개장, 올해 말부터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무려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자가 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또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긴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정말 부자들이 살고 싶고 모든 많은 분들이 정말 집을 갖고 싶어하는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하락 시 또 상승할 때는 더더욱 상승하고요. 하락할 때는 가격 하락폭도 적으면서 나중에 큰 폭의 또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산 투자의 핵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서울의 랜드마크로 변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용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GTX A노선, C노선, D노선 세 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용산이고요.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해서 세계의 중심, 서울의 중심지로 용산이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산의 개발 계획들만 발표가 됐지만 올해부터 이런 개발 계획들이 정말 눈으로 보이고 실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100만 평 가까운 용산 민족공원이 올 하반기부터 부분 개장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역세권에 있는 정비창, 즉 국제업무단지가 되는 지역 또한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 완성이 돼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한강대로변, 국가 상징거리로서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될 예정인데요. 그중에 하나인 그 남영역세권의 캠프킴을 중심으로 한 신업무 거점과 국제업무단지가 앞으로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3구역 2구역 사업 시 인가와 다른 구역 또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파 1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또한 무려 9곳이 넘는 곳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번에 신속통합 기획뿐만 아니고요. 민간방식, 공공방식, 다양한 재개발과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바야흐로 정말 용산의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계속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개발 계획들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키포인트가 뭔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3대 개발축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용산 민족공원, 두 번째로는 용산 국제 업무단지, 마지막으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용산의 3대 개발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족공원, 국제 업무단지,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큰 개발 이슈로서 작용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지가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3대 개발축뿐만 아니고요. 용산에는 정말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대 개발축의 중심에 경부선 라인이 지나고 있는데요. 바로 서계 청파동, 청파동 이번에 또 신속통합 계획에 확정이 됐고요. 원효로 라인, 또 원효로 1, 2, 3, 4가 또 일부 신창동 라인은 주거 중심으로, 즉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국제업무단지와 배후에 있는 전자상가 부지도 통합 개발, 또 이번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 부지 또한 이번에 R&D 센터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용산 역세권역의 다양한 주상복합 계획들, 또 공원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리모델링 사업과 한강맨션으로 대변되는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공원을 중심해서 동측편, 우측편 쪽으로는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저층 최고급 주거단지로서 개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은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체 면적의 약 7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들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재개발 또는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흥 부촌으로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용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슬럼화된 단독 다세대 주택들이 아파트 단지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로 대변되는 상업 업무타운 캠프킨 부지를 포함해서요. 또 용산 민족공원과 또 그 경부선의 공원화 사업으로 인한 문화 관광지로서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용산 전체적인 그런 집값, 땅값 자체는 개발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 쪽으로는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필수 방문 코스로서 신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업무, 문화, 거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인한 최고급 주택가, 주택 부촌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의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용산 투자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거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입지가 좋은 지역이면서 앞으로 땅값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미리 선점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건물, 모든 주택은 이 땅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건축물의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만큼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용산, 서울에서도 용산이 앞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용산에서도 앞으로 땅값이 제일 많이 올라갈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런 지역들을 알고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높은 시세 차익, 집값 상승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용산의 개발 3대 축을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발축이 굉장히 다른 컨셉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산민족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그런 접근성, 뷰가 확보됨에 따라 주거 중심,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이 국제업무단지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상업 업무시설의 접근성과 교통의 편의성이 좋아지는 지역이다. 또 마지막으로 서울 역세권역은 앞으로 신한산선, 또 GTX 두 개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 축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지역 중에서 앞으로 어디가 땅값이 제일 많이 올라갈까요? 바로 한강변을 포함한 이 국제업무단지와 용산민족공원 접근성 조망권이 나오는 지역이 가장 땅값이 높아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한강변, 또 용산역세권이라는 최고의 교통 여건, 또 상업 업무타운, 랜드마크, 민족공원이라는 그런 공원의 가치가 앞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물론 각자의 취향,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 취향이 틀립니다. 나는 공원이 좋다, 공원의 접근성이나 공원 조망이 나오는 지역, 아니면 교통의 편의성이나 상업 업무시설 모든 것이 갖춰질 국제업무단지가 좋겠다. 아니면 교통의 편의성, 도심권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서울 역세권이 좋겠다라고 각자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용산에 투자라는 분들, 용산에 집을 사고 싶다는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그중에서도 정말 부자들이 앞으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어디일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만큼 내가 살고 싶은 지역뿐만 아니고요. 부자들이 앞으로 살고 싶은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한남 뉴타운과 보광동 이태원 라인이 부자들의 선택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받을 지역입니다. 일례로 남산자락에 있는 한남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기업들의 오너들이, 재벌가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한강변에 있는 UN빌리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부자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이면서 앞으로 부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한남 뉴타운과 이태원 역세권 주변 지역에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용산에서 앞으로 주거단지로서 최고의 구촌이 될 수 있는 지역들 한남 뉴타운, 동부 이촌동, 또 정비창 주변 지역의 한강 대로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UN빌리지와 한남동 주변 지역이 앞으로 용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부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과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내가 상업시설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주거형 부동산으로서 특히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민족공원의 조망과 접근성이 가능한 지역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 라인 중에서 전철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향후에 대규모 개발이 나와서 앞으로 신규 부촌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을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 요소들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살기 좋은 곳들 힌트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든 침체를 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 가치,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 어디라고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올해부터 실현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최고의 부자들이 선택을 했고요. 살고 싶어하는 곳 바로 용산입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바로 한남동 이태원동 라인이 앞으로 용산을 대표하는 최고의 부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투자금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좀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으면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용산의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